안녕하세요. 농마루 서포터즈 홍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도 종자박람회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종자박람회는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개최된 종자박람회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농마루 서포터즈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농업이나 종자를 좀 부가적인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해요. 여러분, 종자가 중요한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종자는 대부분 외국 종자 회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자 로열티로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종자 산업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종자의 중요성과 앞으로 발전할 종자 산업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